억지로 늘려달라고 해야 되지.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그 미술관에서 이런 그 전시를 이런 공간에서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제 작가들은 이런 공간에서 누구나 이제 전시하기를 이렇게 꿈꾸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갖고 아주 정말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들이 많이 서양에 대한 어떤 이론과 그 서양에 대한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그 동양의 한국적인 감성을 많이 해외에 반대로 이렇게 해서 감성을 이식시켜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우리 한지의 그 전통적인 우리 한지나 어떤 그 우리 한국적인 어떤 그 기류, 우주의 기류 이런 걸 표현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이런 한국적인 걸 가지고 우리 감성을 해외 쪽에서 많이 선보일 계획입니다. 첫째는 이제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만 사용했던 어떤 한지, 그 다음에 어떤 그 고제 한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표현의 방법도 우리 동양의 감성, 이런 것들을 뭐 우주의 세계관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묘사를 우리 한국적인 감성을 또 기법을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님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미술관의 남궁원 남성미술관 관장님께서 축하 인사 말씀 먼저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수, 제주도. 여수, 제주도. 춘천. 춘천. 양평. 춘천은 가깝죠. 예, 양평. 제주도 어느 지역에 오셨어요? 저 제주도에 있었어요. 저 가평에서 왔어요. 제가 너무. 제 멀어. 말씀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작가님.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추남 추녀만 오신 것 같아요. 가을 남자, 가을 여자.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천 명 오기로 했는데 딱 추려갖고 딱 요분들만 부르는 거예요. 다들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작품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뵀던 분들이 또 오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은 더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고도 작가님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고 작가님이 순수하시고 정말 맑으세요. 그게 남촌하고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남촌 노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